오늘 잠언서 1장 7절로부터 9절까지만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7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아멘. 오늘 이 7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주를 경외하라. 7절에 주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근본, 시작이거늘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주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모든 지식의 시작이다. 그만큼 주를 경외하는 게 중요하죠. 어제 우리가 나눴던 잠언서 9장 10절 말씀에 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혜의 근본이기도 하고 지식의 근본이기도 하다. 모든 지혜와 지식의 시작이다라는 거죠. 주를 경외하는 것이. 주를 경외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보여주셨는데 그 경외하는 모습이 주님의 말씀의 뜻대로 순종함으로 십자가를 지셨다. 지혜와 지식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늘의 지식이 우리에게 시작되어진 것은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은 어디냐?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신 분이 우리에게 근본이 되어지도록 시작을 주신 것이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내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지혜의 시작이 되어졌고 알아갈 수 있는 지식의 시작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것을 가질 수 있도록 주신 것이 십자가예요. 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지식의 근본이라고 한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어떠한 것인 것을 알아야 주님을 경외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고 그래서 주님을 경외하게 될 때 하늘의 지혜를 갖고 지식을 가진 자가 되어진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혜인 거, 지식의 근본인 거 아무리 알면 뭐해요?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지식이 나와 관계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알라고 아무리 애를 써도 주님을 알 수 있는 길은 우리에게 없어요. 주님을 알래야 알 수 없고 주님을 찾아갈래야 찾아갈 수 없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담이 막혔기 때문이라고 이사야서 59장에 말하고 있죠. 주님의 손이 짧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담이 막혔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에 갈래야 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래야 알 수도 없고 하나님도 그 죄의 담이 있는 이상은 우리에게 어떤 것도 주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지혜의 근본이고 지식의 근본이라 하실지라도 나에게 그 하늘의 지혜와 그 지식의 모든 것을 부어줄 수 있는 길은 이 죄의 담이 막혀있는 상태에서는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고 하나님의 생명에 이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가 다 도말해짐으로써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단 하나의 길을 만드신 거예요. 이 단 하나의 길이 십자가다라는 겁니다. 이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하늘의 지혜가 오고 하늘의 지식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의 지혜와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십자가라는 사실. 다른 길로는 하나님을 알래야 알 수 없고 하나님을 만날래야 만날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주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하는 이 말의 의미는 곧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그 십자가에서 내가 거듭난 새 사람이 되어졌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게 될 때 그분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에 내가 죽지 않고는 주님을 만날 길이 없고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간절히 주님을 사모하고 찾고 구하는 심령이 되어져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어떠한가를 사모해서 나아가는 심령이 주를 경외하는 심령인 거예요. 이와 같이 주를 경외하는 심령은 오늘날 구약에 있는 사람들이 주를 경외한다는 것은 율법을 말씀을 지키고 주님을 주로 섬기는 거죠. 즉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그러한가에서 우리 심령에 새기고 경청하여 듣고 순종하는 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인 거예요. 주를 경외하는 자는 이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지식을 얻는 자가 되어지기 때문에 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지식의 근본이라 말을 하는 겁니다. 하늘의 지혜를 알고 지식을 갖는 시작이다 그 말이에요. 십자가가 없이는 우리는 주님을 알래야 알 수도 없고 만날래야 만날 수도 없기 때문에 이 십자가를 알기 위해서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주 예수님만을 경외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시는 말씀이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 하늘의 지혜나 지식을 얻는 것이 주님을 경외하는 것인데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들은 그 하나님의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는 거예요. 지혜와 훈계가 무엇을 말하기 때문에 구약에서 지혜와 훈계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준 율례와 규례, 바로 율법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멸시한다. 그 말씀을 지켜 행하고자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와 같은 사람이냐면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그렇게 말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해서 그들이 부패하고 그들의 행실이 가증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이 자기 임의로 행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깨달아 알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에 있는 것들은 어리석은 것이라는 걸 깨닫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은 나름대로 자기의 지혜를 사용하고 자기의 지식을 사용해서 열심히 행복하고자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부를 얻고 그것으로 만족할 수도 있겠지만 세상의 지혜와 하늘의 하나님의 지혜의 차이를 어디서 나타내 주기를 원하시느냐? 십자가에서 나타내 주기를 원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이 그것이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지만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십자가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미련하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은 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거,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 나름대로 자기가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만들어서 종교의 어떤 의식과 교리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찾아가고 알라고 하는 거, 이런 것이 다 세상의 지혜나 지식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9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인데 하나님은 이 땅에서 지혜가 있다고 하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자기 지혜를 가지고 높아지거나 부귀한 자가 되어진 자를 보고 우리가 넘어지면 안 됩니다. 그들이 자기 꾀에 빠져서 자기 지혜를 의지하고 자기의 지식을 의지하는 자들은 다 어떻게 되든가요? 교만해져요. 높아져요. 자기가 무엇을 안다고 생각해서 자기 주장이 강해요. 자기 주장과 자기의 능력과 어떤 지혜를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십자가가 참 비천하고 가치 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진실로 그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의 근본이고 지식의 근본이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합니다. 믿으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신 예수님, 그래서 죄와 사망은 나에게 관계가 없다라고 믿으시면 그것이 나에게 능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입으로 선포해버리면 나에게 능력이 되어져서 나는 죄와 사망과 관계가 없는 사람으로 사는 자가 됩니다. 바로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걸 입으로 선포하고 믿으면 정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의학적으로 이러면 이래, 저러면 저래, 그러면서 뭔가 논리를 말하지만 그것이 틀린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지혜로 연구하고 그리고 알아낸 거니까 참 그것도 귀한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번 역사하면 사람은 고칠 수 없는 거 하나님은 고치거든요.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 일어나거든요. 어디가 문제가 돼서 이런 거야, 그래서 저런 거야 하고 다 뭐 의학적으로 따져서 알기만 해도 귀한 거죠. 그런데 아무리 검사를 하고 해도 왜 그런지 이유를 알 수 없는 거. 주님은 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믿으시죠? 십자가가 능력이라고 정말 믿으시냐 이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아무리 말해도 십자가가 능력이라고 믿지 않으면서 믿는 것 같이 착각을 하고 있어요. 십자가가 능력이라고 믿으면 나를 사망에서 건지시고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게 하신 것을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확신이 있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내게 주어졌으니까 그 이름으로 명령하시면, 선포하시면, 믿으시면 내 거가 된다라는 명령하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으니까.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이게 경외하는 거예요. 주님을 경외하면 하늘의 지혜가 오니까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식을 주시고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늘의 지혜를 주고 세상의 지식이 아닌 하늘의 지식을 줬다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내가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믿는 자가 되어졌을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러고 아무것도 내가 믿지 아니하고 여전히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논리를 의지하고 있으면 어느 거는 믿는 거고 어느 거는 믿는 게 아닌가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믿음은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주권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주님 앞에 순종한다고는 하면서 실제로 그 주권의 하나님이 모든 능력을 다 제거하고 모든 능력을 그 발 아래 무릎 꿇게 하고 나로 그 예수 이름 안에서 그 능력을 가진 자가 되게 하셨다는 것은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외한다는 것을 두려워 떠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하나님 앞엔 우리가 두려워 떨어야 돼요. 왜? 그분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고 능치 못함이 없는 분이 우리의 폐부 깊숙한 곳까지 다 아시니까 우리가 그분 앞에 두려워 떨려야 되는데 이것이 공포 같은 두려워 떠는 거, 무서운 하나님 앞에 그냥 무서워 떠는 거 그게 아니라 절대 주권자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절대 순복해야 되는 그 두려움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경외예요. 절대 순복의 경외의 믿음을 갖는 것은 또 다른 그 양면성이 있는데 다른 면에서는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의지하는 믿음인 거예요. 이 땅의 어떤 세상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는 것, 이 땅의 어떤 지식을 의지하지 않는 것, 어떤 방법을 의지하지 않냐고 오직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신 그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자, 그것이 주를 경외하는 자의 삶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련한 자라고 말하고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는 자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이 차이를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자요, 하나님의 지식으로 사는 자요, 그 십자가에 연합된 믿음으로 사는 자라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맡기고 그 능력을 내가 취하여서 소유하고 누리고 믿는 자. 그래서 그 믿음 안에서 선포하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미련한 자는 세상의 지혜를 의지하고 자기의 꾀를 의지하고 자기의 생각을 의지하고 자기의 이론을 의지하고 세상의 것을 의지하는 자예요. 아주 다르죠. 하늘의 것을 의지하는 자와 땅의 것을 의지하는 자가 아주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주신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주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주님을 경외하는 믿음, 바로 그 능력을 또한 가진 것을 믿는 믿음, 그 능력을 사용할 줄 아는 믿음. 주여 믿습니다 하면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루신 것을 믿고 내가 담대하게 선포하고 그 길을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자인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4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복음을 듣는 자가 믿는 자가 아니고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믿는 자라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자,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 말씀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주님의 그 십자가에 나를 연합시킨 사람은 반석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자라는 거예요. 지혜를 받은 자라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늘의 지혜를 주시고 하늘의 지식을 주셨는 것이 이것이 엄청난 어떤 지혜와 지식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를 주신 거예요. 십자가를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지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한 말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십자가가 하나님의 진실로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내 능력이기도 한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죽어지면 그 능력을 내가 사용해서 얼마든지 그 이름으로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내가 죽고 정말 믿는 믿음을 갖고 있다면 그 믿음이 선포하는 대로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믿고 선포하세요. 믿음대로 됩니다. 이거 경험해야 이 말이 실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두려워하고 염려해요. 하지만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이 십자가의 능력이고 나는 이제는 십자가에 죽고 더 이상 육체의 사람으로 더 이상 내 생각이나 내 판단으로 내 지혜로 살지 않고 오직 주님을 경외하는 십자가에 연합된 믿음의 사람으로 살겠다고 작정한 그 순간부터 나는 십자가의 능력을 사용하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그것이 듣고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듣고 행하는 것을 뭔가 교회 열심히 나가고 헌금 내고 봉사하는 것이 듣고 행하는 거라고 생각하나요? 아니요. 믿음의 그 실체를 내 삶에 적용하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십자가가 나에게 어떤 능력이 되는 것을 알고 그것을 믿고 행하는 것. 이게 행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반석이고 나는 그 반석에 세워진 믿음인데 반석에 세워진 이 집은 비가 오고 바람이 오고 창수가 나도 흔들리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지혜로운 자는 집을 반석 위에 세운다 그러셨어요. 어떤 상황이 이뤄져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얘기는 이걸 능히 이긴다라는 의미 아니겠어요? 바람도 능히 이긴다는 거예요. 비도 능히 이긴다는 거예요. 폭풍이 와도 능히 이긴다는 겁니다. 전혀 꿈쩍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자만이 이길 수 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해서 물리치는 것. 그게 행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믿는 자에게 주신 것.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의 이름 그 십자가의 능력을 내가 가졌고 그 믿음을 내가 가졌으면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셔서 귀신 쫓아내셔야 돼. 영적으로 아직 잘 몰라서 도대체 어떤 악한 고 더러운 영이 내게 역사하는지 내 주위에 역사하는지 모르면 물으세요. 주님 앞에 묻고 구하세요. 그래서 그런 실체를 분명히 알고 십자가의 능력을 사용해서 명령하고 내가 쫓아야 돼. 그리고 집어내야 돼요. 그런 것들을 집어내서 다 던져 버려야 되죠. 믿음은 관념이 아니에요. 믿음은 실상이에요. 내 안에 확신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확신을 가지고 그것들을 다 명령하고 내치고 결박해서 주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니까 막연하게 기도하니까 일어나지 않는 것이지 확실하게 주님이 이 모든 일을 다 이루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경외하는 믿음이라면 그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당당하게 그 이름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경외하는 자와 세상에 미련한 자의 차이예요.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지혜, 세상의 지혜를 믿고 사용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말씀이 지혜요. 말씀이 지식입니다. 말씀이 능력입니다. 무슨 말씀? 십자가에서 주신 말씀. 야고보서 1장 22절에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를 않는 사람은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라고 말해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말씀을 행하는 자가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려니까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거 그거 아니에요. 말씀을 행하는 자는 그 예수의 이름으로 더러운 것들을 내어쳐야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죠.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있어요?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 안에 역사하는 죄의 사람, 육체의 사람 이 모든 것들은 다 내어치고 다 내어쫓고 하나님의 영의 사람이 되어지도록 선포하시고 믿음의 길로 가셔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의 길로 가면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인 겁니다. 우리 자신을 우리 속이지 마십시다. 믿는다고 생각하며 자신을 속이는 자가 아니라 당당하게 말씀에 의지하여서 명하노니 떠나가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내게 주신 그 이름을 의지하여서 내가 명령할 때 믿음이 너를 구원한다 라는 것.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을 내가 아는 자여 행하는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은 말씀 이상 다른 것이 없었어요. 천지를 지을 때도 말씀으로 지으셨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우리에게 피를 흘린 것도 말씀이셨고 그 말씀이 십자가의 도가 돼서 오늘날 우리를 그 말씀으로 구원해 주시고 있고 그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있어요.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지혜와 훈계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십자가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훈계와 교훈을 주신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17절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마리아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가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세례를 베풀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죠. 물세례를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물세례는 행위적인 의식의 세례를 그들이 가진 것이고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보고 세례요한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어떤 의식 속에서 물의 세례를 주는 분이 아니라 성령으로 불로 세례를 주셔서 우리 심령 안에 새 사람을 만드시는 분이시라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역시 나는 세례를 베풀러 온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다만 복음을 전하는 자일 뿐이다 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능력도 나타나는 거예요.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는 것도 복음을 나타내기 위한 겁니다.
그 십자가가 헛되지 아니하고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적과 표적도 일어나게 하는 것이지 근본 중요한 것은 십자가의 말씀이 능력이고 그것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참 복음이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사단은 그와 같이 이적과 표적을 나타내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적과 표적을 따라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합니다. 그 같은 고린도전서 1장 21절을 보면 하나님이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전도라는 걸 통해서 십자가의 도를 가르치고 그 말씀과 훈계를 통해서 듣게 하고 그래서 그 십자가만이 길이요 그것만이 나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단 하나의 지혜요 교훈인 것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 사람의 노력이나 세상의 열심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사도 바울이 하는 말 그가 이 복음을 말하는데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일은 오직 영적인 것으로만 분별을 하기 때문에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십자가의 복음을 온전히 전할 수도 없고 또 성령으로 깨닫게 하셨지 않으면 십자가의 복음이 어떠한 것인지 깨달아 알 수도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지혜로는 알 수가 없는 십자가는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미련한 자는 하나님이 없다. 멸시한다는 거예요. 십자가 우습게 본다는 거예요. 하지만 진실로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하심을 입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이 십자가가 얼마나 중요하고 귀한 것인지를 알고 거기에 자기를 던져버리는 거예요.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사람은 자기를 완전히 그 십자가 반석 위에 던져버린 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주님을 경외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미련한 자입니까? 주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미련한 자의 삶을 사는 사람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에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비와 어미의 가르침, 아비의 훈계와 어미의 가르침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느냐? 아비와 어미는 누구입니까? 아비와 어미는 나의 생명의 근원이에요. 여러분의 육체의 생명의 근본이 아비와 어미예요. 나에게 아버지와 어머니가 없다면 내가 육체로 이렇게 태어나서 생명을 가진 자가 없죠. 그런데 주님은 출애굽기 20장 12절에 그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말하는 이유. 율법의 십계명 중에 다섯 번째 계명에 해당되면서 대인계명 중에 제일 첫째로 나오는 계명 부모를 공경하랍니다. 육체의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이유는 육체의 생명의 근본이 내 부모이기 때문인 거예요. 이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준 겁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부모를 공경하라 한 이 공경의 의미를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어머니 아버지를 공경한다는 것은 그 어머니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듣는 걸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그 아비의 훈계를 듣고 어미의 가르침을 떠나지 말라라는 것이 공경한다라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의 말을 잘 듣는 것이 부모를 기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훈계를 하고 어머니가 가르치는 것을 너희가 떠나지 말라 할 때 이스라엘에게 아비와 어미는 어떤 사람이었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비와 어미에게 한 말씀이 신명기 6장에 기록하고 있어요. 신명기 6장 6절로부터 7절 말씀에 너희는 이 말씀을 새기고 이 말씀을 어디에? 내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엇을?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이죠.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쉐마 이스라엘
들어라 이스라엘아 전능하신 하나님 주는 너희의 단 한 분 유일하신 주신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님을 사랑해야 할 것을 말하고 있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가 그분만이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 주가 되시는 단 한 분이기 때문인데 이것을 너희는 내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버지의 훈계와 어머니의 가르침은 이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신 구원자시다. 우리를 광야에 지나가는 동안에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고 옷이 해지지 아니하게 하셨다. 애굽 군사 앞에서 그 홍해를 가르시고 우리는 건너게 하셨지만 그 애굽 군대는 그 물에 다 수장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40년 광야를 통과하는 동안에 우리에게 만나를 내려주시고 또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무사히 그 일을 했다. 그리고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모든 가나안 칠족을 내어줬고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게 하셨다. 그 한 분 하나님만이 모든 신 중에 뛰어난 신이시다. 이거 가르치는 거예요. 이 훈계와 이 가르침을 떠나지 말라라는 말은 그 말씀을 듣고 너도 내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그 말씀에 경외해라. 그 말이에요. 주의 말씀을 듣고 경청하고 경외함으로 우리의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비의 교훈과 어미의 가르침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누가 가르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가르침을 너희는 떠나지 말라라는 것은 성령님이 나에게 가르쳐주시는 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과 복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잘 알고 새기고 묵상해서 그것을 믿는 믿음 경외하는 자가 되라 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부모로부터 받은 훈계와 가르침이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래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 부모가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자식에게 가르쳐 주었을 때 그 말씀이 그들에게 아름다운 관이요 그 목에 금사슬이라는 거거든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가 내게 아름다운 간이고 목에 금사슬이라는 겁니다. 왜 이 말이 이렇게 주어지고 있을까요? 십자가의 복음이 어떻게 나에게 아름다운 면리가 아니고 목에 금사슬이 되겠느냐?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지혜의 말씀이든 지식의 말씀이든 이것은 생명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의 근원 시작이신 분이시고 그분이 지혜의 시작이고 근본이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생명이 내 안에 그 하늘의 지혜가 하늘의 지식이 하늘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아름다운 면류관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뭘 얻으셨어요? 영광을 얻으셨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을 사로잡아 그 바라를 복종케 하시면서 만왕의 왕 만주가 되시면서 모든 권세의 위원한 권세자임을 나타내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그 권세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십자가에 죽고 그 십자가에 연합이 되어져서 십자가에 믿음을 가진 자가 되어지면 그 영광과 그 권세를 나도 똑같이 가진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처럼 뱀과 청가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습니까? 사단의 별이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거 기뻐하지 말라.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그랬어요. 그 생명이 내 안에 있다면 나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졌어요. 주의 생명이 정말 내 안에 있고 그 생명이 내 안에서 역사하도록 나는 십자가에 죽은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영광은 내
멸관. 아름다운 내 멸. 그분이 가진 영광이 내 영광이요. 그분이 가진 권세가 내 권세요. 그분이 가진 능력이 내 능력이에요. 왜? 난 예수님과 하나가 됐으니까. 그래서 이 십자가를 믿고 예수님과 연합되어지는 이것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져서 진실로 예수님과 연합되어진 그 삶을 사는 사람이라면 이 영광과 권세를 가진 면류관에 쓴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에서 4절에 너희는 단장하여서 머리를 꾸밀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것으로 외모로 치장하지 말고 라는 말이 나와요. 아름답게 외모로 치장해서 여기 지금 금사슬이 내 목에 있다 그러니까 금으로 목에다가 두르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면류관이니까 아름다운 관을 쓰라는 것이 아닙니다. 외모로 치장하지 말고 그 다음에 오직 그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함으로 안정된 심령으로 단장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단장하라 이 말이에요. 내 안에 속사람, 새 사람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단장해서 꾸미고 꾸미고 꾸며서 생명이 풍성하게 해라라는 거죠. 왕의 권세는 예수님이 가진 권세. 그래서 우리에게 무슨 이름을 주셨어요? 내가 내 이름을 너에게 주노니 너희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러시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필요한 게 있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끝에 말하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주님을 경외하고 예수님과 연합된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서 예수의 이름을 가진 예수가 되어지면 예수님과 연합하면 예수님의 몸이 되어졌으면 여러분 이름이 뭐예요? 예수. 나를 죄에서 건져주신 그 이름이 내게 충만. 예수님과 하나 아니에요? 예수님과 하나면 여러분 이름이 뭐예요? 예수예요. 영의 이름은 예수예요. 속사람의 이름은 예수예요. 그러면 내 속사람에서 누구만 나타나야 돼요? 예수만 나타나야 돼요. 모든 삶의 행적 속에서 예수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육의 사람의 이름만이 나타나서 그 이름이 영광을 받으면 절대로 안 돼요. 누구를 찬송하도록 지음받았으니까. 우리 주 하나님 예수님을 찬송하도록 지음받았기 때문에 내게서는 그 영광, 그 이름이 나타나야 돼서 우리에게 그 영광을 주신 거예요. 그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 영광을 가지고 그 권세를 가지고 내가 사용하고 야 내가 영광 취하고 그 권세를 가진 것에 기뻐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광, 하나님이 주신 권세는 하나님 거예요. 다만 내가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과 하나이기 때문에 그분이 주신 영광과 그분이 주신 권세를 내가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고 누리는 자인 거예요. 나는 한국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한국이 가진 권세를 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한국에 속해 있기 때문에 미국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면 당신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나는 하늘나라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내 머리고 나는 그의 몸이어서 예수님과 내가 하나면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나는 예수. 우리 주 예수님이 가지신 그 이름으로 그 이름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무엇을 하셨어요? 이 왕의 권세인 예수의 이름을 주기 위해서 성령이 마가 다락방에 임하신 거예요. 마가 다락방에 임하고 그들이 나아가서 무슨 일을 했을까요? 복음을 전파했어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사람들이 도대체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라는 질문을 합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누구의 권세로 이와 같은 일을 하느냐. 여러분 내가 주님의 권세를 가지고 나아가서 일하면 주님의 권세로 일하는 것이고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너는 깨끗이 나음을 입을지어다 라고 말했을 때 내가 말하는 모든 일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거잖아요. 제자들이 나아가서 성령을 받고 충만해서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복음을 외칠 때 그들이 행한 것은 누구의 이름이고 누구의 권세로 행하느냐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0절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어떤 이름이냐? 너희가 못 박아 죽인 자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셔서
이 사람을 이렇게 건강하게 너희 앞에 서게 했느니라. 베드로의 능력도 아니고 요한의 능력도 아니고 누구의 능력인 거예요? 예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름 바로 예수 이름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목에 금사슬은 하나님이 내게 준 영광이요 권세를 의미하고 있죠. 내가 하나님이 준 아름다운 면류관 왕권을 가졌기 때문인 거예요. 다니엘이 금사슬을 그 목에 두르게 된 거 다니엘서의 5장에 나옵니다. 그가 금사슬을 두른 것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어서 그걸 풀어줬기 때문인 거예요. 그가 알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그 입술을 통해서 말씀했기 때문에 그가 금사슬을 목에 두른 거거든요. 우리도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권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그 권세를 사용할 때 그것이 내 목에 금사슬이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이 땅에서 입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면류관을 쓰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 사람들은 저 훗날 하늘나라 가서만 면류관을 쓸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 말씀. 여기서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소망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왕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아름다운 영광, 여러분 안에 소망이 있습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자랑이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이 면류관 지금 쓰고 계신 거 맞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내가 그 하늘에 소망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만을 자랑할 수 있는 왕권을 가진 자 그 면류관 가진 거 맞아요. 이 면류관이 누구냐 하니까 너희가 아니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이 어떤 사람에게 나타나서 내가 전도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어요. 그러면 그가 바로 나에게 자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랑의 면류관이 되어지는 거.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의의 면류관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 이 의의 면류관은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거 맞죠? 여러분 의를 가지셨어요? 의로워지셨어요? 내가 의로워졌다라는 말만 해요. 의로워졌다라는 것은 의의 면류관을 내가 지금 가졌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완전한 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의의 삶을 살면 예수님 앞에 갔을 때 그 의의 면류관을 내가 쓰는 거지만 이 땅에서도 계속해서 그 의로 살고 있으면 의의 면류관을 가진 자인 겁니다. 또 야고보서 1장 12절에 생명의 면류관을 얘기해요. 이 생명 여러분 가지셨어요? 안 가지셨어요? 약속하신 예수님 생명,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어서 생명으로 충만하다면 우리는 생명의 면류관을 가진 자예요. 주님 안에서 이것을 가진 자, 생명의 면류관을 가진 자는 이 땅에서 어떤 시험과 어떤 시련이 와도 다 그것을 견뎌낸다는 거야. 왜? 주를 사랑하고 주를 경외하기 때문에 십자가 밖에는 이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길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뿐입니다. 이 십자가가 나에게 능력이고 권세고 아름다운 면류관으로서 소망과 기쁨과 자랑과 의와 생명을 줄 수 있는 면류관인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또 내게 그 권세를 누릴 수 있도록 금사슬로 내 목에 둘러지게 한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내가 그 이름으로 명령하면 믿는 대로 명령하면 그대로 사용하고 선포하면 그것이 내 것이 되어지는 내 영광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용하십시다. 행하십시다. 행하면 반석 위에 세워진 자예요. 그 이름으로 모든 일을 행하고 그 이름 안에서 그 복음이 내게 온전해질 때 누가 영광 받으세요? 우리 주 예수님이 영광 받으신 거예요. 나는 그 이름으로 그 영광을 나타낸 자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동안에도 다니엘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쓰임 받았을 때 이 땅에서 금사슬을 목에 건 것처럼 이 땅에서도 그 영광을 누리도록 하늘의 지혜를 내게 주시고 하늘의 지식을 내게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지략을 주시고 모략을 주시고 그래서 이 모든 지혜와 지식과 명철과 총명과 모략만 주는 것이 아니라 또한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해서 악하고 더러운 영들을 다 쫓아내고 뱀을 짓고 무슨 독을 맞아도 해를 받지 않냐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중 나는 역사 사도들에게 주님이 제자 70명을 내보내실 때 그들에게 각각 기름부음을 주고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게 할 때 그들이 가는 곳마다 그 복음을 전파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신 구원의 능력도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믿고 행하면 나는 반석 위에 세워져서 주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시니 두려울 것이 없고 생명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니 감사뿐이고 생명의 면류관을 쓴 자인 것을 내가 알고 생명의 책에 기록된 것을 내가 알게 되어지고 내 안에서 천국의 기쁨이 충만해지니 예수 십자가 외에는 다른 걸 자랑할 것이 없는 자가 됩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고 십자가가 미련한 것 같아 보여서 그것을 가치 없이 여기고 버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바리새인가 사두개인가 서기관처럼 제사장들처럼 그러나 그 십자가를 참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는 자들은 오직 십자가만 사랑하며 주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주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요 지식의 근본이라 하셨습니다. 그 주님을 경외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뿐입니다. 이 십자가가 우리가 하늘의 지혜를 얻고 하늘의 지식을 얻고 명철과 총명을 얻는 단 하나의 근본이 되어지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에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연합된 자가 되어져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새 사람으로 살아야지만 우리가 이와 같은 하늘의 지혜와 지식을 얻는 자요 하늘의 능력을 얻는 자가 되어짐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주여 부르고 아버지라가 부르고 이것이 성령 안에서 말씀으로 깨달아 알아져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었사오니 이제는 주님을 경외하는 자의 가질 권세와 그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고 사용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심령이 이것을 믿고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마다 그 권세를 누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 영광을 이 땅 가운데서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비의 훈계를 어미의 가르침을 멀리하지 말라 한 것처럼 주의 말씀을 늘 우리가 주야로 묵상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셔서 늘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과 그 능력의 풍성함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소망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 바로 내 것이 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권세와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누려서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경외하는 자로서 누림으로 그 영광을 나타내는 금사수를 목에 두른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 말씀만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지오니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그대로 선포하고 그것이 내 것이 되어질 수 있도록 사용하고 누릴 수 있는 반석 위에 세워진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신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